오늘은 트로트의 민족에 출연한 송민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송민준은 96년 3월 14일 생이며 고향은 경기도 파주입니다. 현재 딥블루 엔터테인먼트에 소속 중이며 2019년 싱글 추억 속의 여자로 데뷔했으며 이외에도 텍사스 룸바, 콧바람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과거 송민준은 임영웅과 한 집에 2년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임영웅의 영향으로 트로트에 입문했다고 합니다. 송민준이 트로트의 민족에 나간다고 했더니 임영웅은 그냥 하고 와 라며 덤덤한 성격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임영웅 형을 신인이었을 때 만났는데 노래도 배우고 스케줄도 따라다니며 많이 배웠고 현재는 하늘 꼭대기 같은 사람이라고 하네요. 또한 트로트의 민족 3차 예선 당시 송민준에게 임영웅과 다른 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냐 라는 질문에 영웅 형의 감정선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은 제가 더 많은 것 같다 라며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송민준은 부산 KNN 케이트로 서바이벌 골든 마이크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다시 도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지만 1라운드에서는 홍지명과 대결해서 배후의 노가우를 보며 가볍게 7대0으로 완승하였는데요. 이건우는 송민준의 무대를 보고 가사 전달력이 매우 정확하고 한 글자마다 감정이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라며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은미는 나이를 다시 확인해 볼 만큼 표현력이 좋았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송민준은 원래 축구선수로 시대표까지 했었으나 시합을 하다 무릎 연골이 망가져 운동을 그만두고 트로트 가수가 되었다며 음악으로 그 힘들고 우울한 시기를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가요보다는 트로트를 부르면 잘한다며 칭찬해 주었고 20살에 처음으로 대회를 나갔는데 대상을 타며 상금 150만원을 받았고 그곳으로 더욱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2라운드에서는 이가은, 김소연, 박민주와 함께 남진의 가슴 아프게를 불렀고 3라운드로 진출하였습니다. 3라운드에서는 최전설과 함께 나훈아의 영영을 불렀으며 660점을 받으며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였습니다. 알고보니 혼수 상태는 송민준이 우승 후보라고 하였고 힘을 줬다 빼는 걸 잘한다며 칭찬했습니다. 너를 잊지 못하네. 송민준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